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오늘 시장 점검부터 주목해 볼 만한 이슈와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도와드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가장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닥터스탁은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서 문자 참여해 주시면 오늘의 주식닥터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 동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해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코드 1004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수익 시식회, 단타 매매 전략에 대해서 공개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 수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 역시나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고 또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의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의 주식닥터 이데일리온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월요일장 또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급락했던 양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2거래의 연속으로 소폭 반등을 해줬습니다.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거래의 연속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는 231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반등폭이 컸습니다. 75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원달러 환율도 오늘 5원 정도 진정이 되면서 1350원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별로는 오늘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졌었는데요. 오랜만에 상승한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로봇주들인데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좀 내리막을 이어오다가 오늘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인구 고령화가 지속이 되면서 서비스 로봇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의 투자도 진행이 되면서 내년에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27% 급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외에 에브리보 12%, SBB테크 같은 종목들도 7.7%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 밖에 오늘 뭐 방산주라던가 석유화학주도 경기 민감주들 쪽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왔었던 모습이었는데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은 사실 주말 동안에 나왔었던 이슈 대비해서 상당히 좀 선방하는 흐름이긴 했으나 네. 여전히 좀 불안한 기운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왜 이렇게 주말 동안에 항상 공포감에 휩싸여야 하는지 네. 주말 동안에 나온 이슈들 보면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지구 내에서 본격적인 이제 지상전에 돌입했다라는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전쟁 2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이 이에 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 이제 본격적인
본격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서방, 반이스라엘 성향 국가와 무장 세력들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쏠리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헤즈볼라의 참전과 관련해서 확전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는데요. 이번 주 내에 이 레바논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이번 주 이제 연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이슈가 또다시 한 번 더 증시를 휩쓸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왜 반등을 했냐라고 봤을 때 일단 일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권대로 이제 움직임이 나왔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에서 1%대, 즉 우리나라와 이제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이 이번 주 월요일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현재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일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오늘 전쟁 관련 이슈들이 들어왔지만 시장에서는 일부 지금 현재 내성이 좀 생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관련 전쟁 테마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소형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유가 관련주로 엮여있는 중소형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이 오늘 좀 두드러졌던 것 같은데요. 조정 이후에 지금 반등세로 돌아가거나 또 방산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오후장까지 움직임이 나왔던 것으로 봤을 때 관련 이슈 여전히 시장에서는 테마성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움직임은 계속해서 좀 관측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슈퍼위크라고 볼 수 있는 게 FOMC 발표도 있죠. 물론 이제 거의 99% 확률로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 점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11월 2일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 새벽 2시에 관련 발표가 나오니까요.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역시도 이번 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분들의 움직임도 잘 보시는 게 좋겠죠.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또 실적 종목분들의 움직임도 같이 함께 나올 것으로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 섹터군들도 이번 주 또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 종목분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LNF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포스코 그룹주들의 실적 하락세로 인해서 2차 전지 종목분들이 수급이 좀 얼어붙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관련 수급적인 부분들 영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단기 변동성은 이번 주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말 장세이기도 하지만 또 월초 장세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월말 월초 장세가 같이 있는 주간 같은 경우에는 시장 변동성이 또 커지는 또 시기인 만큼 이 점 유념하시면서 종목 대응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장 낙폭이 어느 정도 지금 크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들 위주에서 개별주들의 반등세도 눈에 띄는 장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또 병행하면서 갈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군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서 단기 매매도 병행하시면서 증시 흐름 살펴보시라고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 역시나 많습니다. 일단 미국의 FOMC 잘 살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많은 기업들의 주요 실적들 확인을 해보시고요. 변동성 이번 주에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또 이를 겨냥해서 또 단기 매매 전략도 세워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먼저 도와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요. 링크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1004 입력하시면 되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고수익 리프트 종목 처방전도 모두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선물 받아가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이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방금 전에 단타 매매 또 전략도 한번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타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역시나 온라인 무료 방송 듣고 싶은 분들도 문자로 주와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또 돋보였던 핵심 이슈와 또 업종에 대한 전망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있을 미국 FOMC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수준으로 쭉 유지를 하다가 내년 여름쯤에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게 또 변하면은 시장에 많이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 FOMC 관련해서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눈치 보기로 갈 가능성이 이번 달에는 이번에는 좀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12월 달 FOMC가 또 한 차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는 열어두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금리 동결론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국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국채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긴축 효과가 지금 10월달 한 달 내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의 무게추를 옮겨가고 또한 이제 12월 FOMC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 여부가 다 터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FOMC가 역시나 소문난 잔치가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번 또 11월 FOMC 주목해보자라는 이제 관련 전문가분들의 이제 시각도 높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관련 기대감이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 관련 좀 기대감이 들어 와주면서 시장에 지금 바닥잡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흐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보통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시장을 좀 안심시키려는 그런 이제 발언을 본인도 모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련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이 기존처럼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시장 달래기에 들어설 것인지 이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미국 쪽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 변동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준 쪽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FOMC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거기서 연준이 데이터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또 고용보고서인데 고용보고서 또 발표도 같이 함께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런 이제 경제적인 큰 흐름들, 이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관측해 나가시면서 관련 전략 세워 나가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FOMC와 관련된 전망과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으니까요. 살펴보시면서 이슈 체크 무엇보다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포스코 그룹주 관련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주가 워낙에 또 우리 시장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창사 55년 만에 첫 번째 파업 기로에 섰다라는 이슈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하긴 했지만 또 실적이 나오고 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또 파업 이슈까지 좀 악재가 겹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주가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번에는 실적 쇼크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방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8시 마감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를 보니까요. 조합원 1만 천여 명 가운데 77%가 찬성을 했다고 밝혔고요. 이 노조들의 요구를 다 받게 되면 포스코 쪽에서는 비용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냐. 무려 1조 6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쪽에서는 현재의 이런 노조 쪽의 인상 요구안이 너무 과하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최종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당장 이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은 그래도 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완전하게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파업보다는 계속 이런 합의 과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만약에 파업이 현실화된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좀 감안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조 역시도 이 창사일의 첫 파업에 대해서 부담감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노조 역시도 그 기업 안에 해당하는 직원, 결국에는 직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사실 고려했을 때 파업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극적 타결이 좀 이루어지기를 좀 살펴보면서 관련 이슈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추가적인 이런 파업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되면은 계열사까지도 관련 리스크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극적 타결을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관련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가는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슈의 흐름과 더불어서 주가 전망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또 아시아나항공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과 관련돼서 또 이사회가 오늘 2시부터도 진행이 됐고요. 이것이 이제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비롯한 이런 이슈들의 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아시아나항공과 또 아시아나 그룹주, 아시아나 IDT까지 일제히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합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아나 항공이나 또 그룹주들 어떻게 주가 전망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네. 대한항공은 보합권 때 움직임, 아시아나 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습니다. 네. 무려 3년간 진행이 되었었던 관련 이슈이기도 하죠.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 국가들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합병에 들어서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화물 사업 부서는 매각을 해야지 또 그 다음 차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이 화물 매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합병 쪽으로 지금 한 80% 정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는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관련 이슈가 특히나 이런 항공산업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뜨거운 감자 이슈이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만 업황 쪽에 있어서 리스크가 좀 제거되는 그런 효과를 깨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종목뿐만 아니라 항공주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관련 이슈는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이제 이슈 역시도 아직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는 또 관련 이슈들 체크함에 따라서 내일까지 또 급등세가 이어질지 이 부분은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아나 그룹주들이 윗꼬리를 또 길게 달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불확실한 그런 이제 기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장 초반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나왔으나 장 마감에는 차이 실현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련 이슈에 따라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지금 합병 쪽으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또 다시금 내일장에서는 개파락해서 또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이슈 역시도 일단은 합병이 되는 방안 쪽으로 잘 가는지 그 방향성을 잘 보면서 주가 움직임에 따른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회 결과를 또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합병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만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와 또 이에 반응하는 주가 흐름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됐던 이슈와 또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진행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상담 신청하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방법 알려드리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52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빅텍, 매수가가 5,500원에 비중 50%, 앞으로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빅텍 오늘 2.3%의 강세 보였고요. 4,85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방산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역시나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상승을 했고요. 고점 대비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방산 또 수출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자, 빅텍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전략 들어볼까요? 네, 빅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방산 쪽은 저는 추가적인 움직임은 더 보일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과거의 빅텍 움직임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와 이제 북한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 트러블이 있었을 때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방산 관련주 중에서 특히나 이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된 종목군으로 가장 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이 있다면은 한일단조나 휴니드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빅텍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3등 종목격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관련 이슈가 들어올 때 좀 과도하게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시점에서는 이 관련 이슈가 지금 좀 부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전 부근까지는 충분히 다시금 재차 반등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비중은 최대한 한 40% 정도 덜어내고 10% 선에서 들고 가시는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집중 투자를 과도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리스크 관리 위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만 좀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월봉상 움직임 보면 6,000원 구간대가 현재 매물대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본전권 왔을 때 5,500원에서 6,000원 구간대, 네,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비중 축소를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10%에 대한 분량은 6,000원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거기서는 이제 불타기로 비중을 5%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타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 구간인 6,000원 돌파했을 시에는 불타기를 같이 고려해서 그렇게 이제 비중을 확대해서 가시는 게 중요하고 과거에 이 빅텍이 올랐었던 매물대 구간을 보면 6,000원 돌파할 경우에는 8,000원 구간대까지 상방 매물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 있죠? 5,500원에서 6,000원 구간대 1차적으로는 이제 비중 축소해야 되는 구간. 다만 6,000원 돌파하게 되면 비중을 확대해서 8,000원 구간대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6,000원 구간대에서 돌파해주지 못하고 저항받고 떨어진다 했을 때는 필히 익절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면서 다시 한번 좀 매수하는 담아가는 전략 제시해드렸는데요. 한 5,500원에서 6,000원대 사이에서는 비중을 대폭 줄이시고 6,000원 돌파하게 될 경우엔 다시 담는 전략 설명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8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천보이고요. 매수가가 25만 원에 비중이 20%.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천보 이제 25만 원대에 굉장히 또 그 이후에 많은 하락세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4월달 고점 이후로는 계속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가 10만 1,5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에서도 또 가장 최근에도 또 한 번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천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올해 3분기에는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은 다 지금 관련 2차전지 쇼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사실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 쪽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증시 상장된 테슬라 역시도 실적 쇼크를 피해갈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다시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업황 사이클이 지나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좀 부진함이 지속되기 때문에 천보의 주가 역시도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로 돌아서게 되면서 주가 하락세가 유독 좀 도드라지게 나타났던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하방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를 무리하게 하게 되시면은 비중이 한 번에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관련 사이클을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미주 쪽에서의 그런 이제 수주 물량들 이런 부분들이 대거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이제 회복세로 돌아가는 구간에서 만약에 최대 비중을 더 들어간다 했을 때는 최대 한 30% 정도 비중까지 생각하시면서 단가 조절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4분기까지는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너무 지금 안 좋은 대외적인 환경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내년 연초쯤에 장 흐름을 보면서 종목을 좀 비중을 조금 확대를 하더라도 단가를 살짝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포지션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종목들 대응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단순히 비중 확대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계좌 관리를 통해서 종목을 관리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궁금하다 하시면 제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계속해서 계좌 관리법 이런 부분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종목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같이 함께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관망 포지션 유지, 연초쯤에 다시 한 번 더 천보 관련해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또 매도나 매수하시기보다는 관망하시면서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해가 좀 바뀌면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시는 쪽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고민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지금도 신청 가능하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입장하실 분들은 참여코드 1004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도 함께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처방전 선물 어떤 선물일지 설명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종목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리는 기업 분석 자료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방송 말미마다 항상 공략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나 관련 이슈들, 투자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 등등을 제가 또 깔끔하게 한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닥터스탁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공략할 만한 종목군들 많이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제가 종목 공략을 도와드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또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매주 수요일 수익 시식회를 통해서 단타 매매 비법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장중에
움직이는 급등주들 제가 타이밍도 어떻게 잡는지 이런 부분들 전략을 쭉 네, 세워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타매매 저 아예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 수요일에 넘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전략 세워드리는지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장중에 움직이는 만큼 우리가 또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또 볼 수 있는 게 데이트레이딩이잖아요. 이 데이트레이딩에 있어서 하루에 매매 수익률을 어느 정도나 우리가 또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수익률을 갖고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수요일 수익 시식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매주 지금 수요일마다 제가 11월 달에는 무료 방송 통해서 장중에 이렇게 공략 종목분들 도와드릴 예정이거든요. 주쌤과 함께 단타매매 같이 함께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제가 수요일에 시간 됐을 때 알림 서비스 드리니까 알림 서비스 받으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참여하셔서 관련 전략들 알차게 네, 세워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무료 방송부터 선물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노란통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온라인 무료 방송은 또 수요일 오전에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또 많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904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두산 로보틱스 45,400원에 30%입니다. 계속 흘러내리다가 오늘 처음으로 강한 반등을 했는데 언제 비중을 줄여야 할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10월 5일 이달 초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 첫날이 가장 고점이었고 계속 내려오다가 어제 전거래일에 32,000원대에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41,1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다시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비중을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IPO 관련해서는 두산 로보틱스 해볼만 하다. 네. 공모 한번 참여해봐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드리기도 했지만, 대신에 상장하면은 매도하고 나오셔라. 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장세가 이제 특히나 10월 달 장세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대비해서 또 수익 구간이 또 많이 나와준 종목이거든요. 특히나 상장 이래 위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 캔들, 즉 팽이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종목 공략을 들어가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종목이 이제 추세가 좀 잡히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좀 들어가셔서 추가 매수도 하시고 해서 지금 비중이 30%가 되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다행히 거의 뭐 상한가 부근까지 한번 갔다 온 모습이긴 하거든요. 이 상태로 일단은 종가 마감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구간에서 한 번 더 급등을 해서 45,000원 부근대 올라온다 하면은 저는 거기서 최대한 비중을 좀 털어내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10월 달의 지지 구간이 한마디로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구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구간에서 네, 44,000원, 45,000원 구간대 올라온다면은 최대한 비중을 좀 털어내시면서 예수금을 확보하시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이 좀 과매도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시장이 나중에 추세 전환하는 구간에서 좋은 종목들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 충분히 줄 가능성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전략은 한 5%에서 10% 정도 남겨놓은 선에서 추가적인 움직임 보면서 최종 매도하시거나 나머지는 익절로 전환시키거나 하는 쪽이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시면서 진행해보시라고 조언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대응 전략 자세하게 제시해드렸습니다. 또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 전략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7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서울 옥션 13,400원에 20%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또 메시지까지 함께 따뜻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서울 옥션도 마찬가지로 올해 초 2월 달 대비해서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9,010원의 오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 흐름도 굉장히 또 부진하고 이슈도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때는 또 미술품 경매 관련 이슈를 많이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 서울 옥션 현재로서는 어떻게 전망 볼 수 있을까요? 확실히 이 관심도, 경매에 대한 관심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좀 많이 잠잠해진 것 같아요. 네. 한참 이제 투자에 대한 관심도 붐이 일었을 때는 2021년도 서울 옥션이 790억 원대의 매출액을 내기도 했었는데 2022년도부터 매출액 추이가 꺾이기 시작했고요. 작년 이제 4분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을 또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실적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이 기업의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무래도 경매 회사이다 보니까 유보율은 굉장히 또 많은 모습들도 관측이 됩니다. 이런 이제 종목들의 주가가 살아나려면 사실 이제 뭐 비트코인과 같은 거거든요. 비트코인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즉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게 돼야 이런 종목들도 투자 심리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대외적인 악재가 굉장히 또 많은 상황이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경매와 같은 이런 투자 쪽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주가 역시도 좀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는 점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20% 정도 되시는데 지금 사실상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는 조금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8,600원대 지금 현재 저점이 잡힐랑 말랑 하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대에서 추가 이탈이 나온다 하면은 저는 최소한의 반매도라도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13,400원대 사신 거면은 제가 봤을 때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7, 8월 달 구간에서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시장 영향으로 일단은 밀려버린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장의 추세가 역시나 잡힐랑 말랑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반등이 잘 나와준다면은 11,000원 구간대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8,600원 이탈하면은 일단 무조건 반매도라도 하시고 흐름을 보시는 게 좋고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11,000원 구간대에서 반매도 하시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최대한 줄이시는 쪽으로 나오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익절까지 가시기보다는 개별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실을 줄이면서 나오는 쪽으로 고민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옥션 또 어떻게 매도하면 좋을지 매도 전략 또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문자 참여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여는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종목 고민들 샵 377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6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가 3만 원에 비중은 27%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12% 넘게 또 급락세가 나오면서 23,3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가량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생님?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이렇게 빠진 게 뭐 실적 관련 이슈도 있겠지만 네. 사실 공매도 탓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다시 공매도 이런 세력들의 또 칼날을 또 정부 쪽에서 빼들기 시작했는데 증시가 완전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야 항상 공매도 세력들을 척결하겠다라는 관련 이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 유독 좀 과도하게 네. 주가가 하락세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실적도 선방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올 1월 달 대비해서도 우상향 추세로 쭉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9월 달, 10월 달 대비해서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 아예 이제 하락으로 조정이 되더니 지금 9월, 10월 달 내내 이제 빠진 게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하락세가 거진 또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비중 확대를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반대라고 보고요. 왜냐면 비중이 27%라는 것은 이분도 지금 좀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금 좀 사이클을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행인 거는 최근에 우리나라 또 건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플랜트 수주가 또 많이 들어오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주가가 회복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당장의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까지 또 다시 좀 기다려 보셔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한 26,000원 구간대까지 회복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6,000원대를 넘어서야 다시금 이제 매수가 구간대인 3만원 구간대까지 회복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우량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손절은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결국에는 또 시간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추가적인 비중 확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일단 한번 들고 가보시고요. 26,000원대 먼저 우선적으로 회복세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이데일리 TV에 제가 종목상담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꼭 다시 한번 더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26,000원 회복 여부를 또 중요하게 보셔야겠습니다. 회복 가능성 또 이야기해 드렸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7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루닛이고요. 매수가가 22만 1000원에 비중이 3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루닛 오늘 4% 정도 하락세가 나오면서 13만 70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의료 AI주라서 굉장히 많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고점이 9월 11일 26만 9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13~14만 원 상당 이 부근대에서 횡보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루닛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또 지지가 나오게 될 수 있을지 전망 어떻게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무리하게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제가 오늘 이제 계속 뭐 종목 상담 해드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장기 보유해서 승산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정리 의견 또 깔끔하게 또 잘 드리는 편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AI 열풍 타고서 주가 프리미엄이 정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재무제표만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 잠식이 지금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그 프리미엄을 다시 다 반납하면서 원래 이제 주가로 다시 되돌림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현재 구간이 상방으로 가는 구간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술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세선 작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추세선 작도했을 때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그널이 고점에서 한번 제 차트마스터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점 시그널 한번 나왔었죠? 두 번 나왔었죠? 세 번이나 고점 시그널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런 시그널들이 몇 번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가지고 가고 계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모험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만 원 구간대 이탈하면은 저는 깔끔하게 전량 다 정리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량 정리하는 게 지금 너무 힘든데요 하시더라도 저는 3분의 1 내지는 반매도라도 꼭 비중 축소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7만 원 선 구간대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분도 앞에서 제가 종목 상담 해드린 분처럼 손실을 좀 최대한 줄이면서 나오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17만 원 선 올라온다 했을 때도 3분의 1이나 반매도 정도 하고요. 나머지 잔량이 만약에 이제 20만 원 선 구간대까지 또 올라온다면은 계속 털면서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이제 국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은 13만 원 구간대 그리고 상방에서는 17만 원 구간대 참고하시면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 고려하셔서 전략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루닝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 문제 빠르게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221번님께서 보내주셨고, 종목은 LG생활건강 42만 원에 2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LG생활건강도 역시나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고요. 그래도 매수가는 좀 바닥권에 가까우신 편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좋게 얘기하면은 지금 LG생활건강이 저평가돼도 굉장히 너무나 지금 네.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까지 또 우상향 추세를 잘 유지해줬었던 종목인데 2021년도 이제 시장 하락세가 나오면서 유독 강한 네,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아직 바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확대에 대한 의견은 일단은 좀 보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중국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또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중국의 경기가 회복으로 더 가게 된다면은 LG생활건강의 주가 반등 여전히 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화장품 기업이기 때문에 면세 쪽 이제 매출액이 또 살아나야지 같이 갈 수 있는 종목군이거든요. 근데 다만 요즘에는 중국인들의 그 소비 패턴이 조금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 과거에는 왔을 때 화장품을 많이 사갔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맛집 이런 쪽에 이제 중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 트렌드의 변화도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홀딩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회복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40만 원 부근 때까지 떨어진 구간대 회복세가 나오면 40만 원 구간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구간대까지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관망 포지션 유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또 관망세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이제 전쟁 관련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안전자산과 관련된 금 관련주인 엘컴텍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몽골 쪽에 금 관련 자원 개발을 하는 올란다 바르시의 그 연결 종속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이 매장된 광고의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금 관련주 하면은 엘컴텍이 또 바로 네. 떠올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테마성 개별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를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5월 달 이후 처음으로 1온스당 $2,000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금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이 엘컴텍 외에도 다른 이제 금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역시나 엘컴텍이 움직임이 도드라지고 거래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어서 엘컴텍을 단기 공략주로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격 전략을 한번 보자면요. 엘컴텍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에서 유성형 캔들로 빠진 모습들 관측이 되는데요. 10월달 계속해서 거래량이 붙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음봉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에 전고점 구간대를 돌파해주려고 시도가 나오는 매집봉 형태를 띈 음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이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추가적인 시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너무 높은 이제 가격대보다는 바로 이전에 직전 전고점 구간대인 1,800원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지 한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1,800원선 목표가 잡아드리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분할 매수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손절가도 잘 잡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 하시되 손절가는 깔끔하게 1,350원으로 잡으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대표적인 금 관련주 엘컴텍이었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가격 전략들 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이 내일 방송에서 다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과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선물도 받아보시고 또 수요일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QR코드 스캔을 해주시고요. 참여 코드 1004 입력하시면 되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